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곳에 왔습니다. 한번 바르기만 하면 주름이 주박 퍼져서 20년은 젊어진다고 하는 곳이 있어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저기에 간판이 보입니다. 익스날. 태원돼야지. 정상태원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정상태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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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문 듣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오, 그렇게 유명해요? 부장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요즘 케이팝 하는 친구들부터 네. 또 그 전화하시는 선배님들까지 네. 이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해서 네. 계속 듣고 한번 가보고 싶다 했는데 오늘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하시죠?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이 제품인데요. 오. 저희 저, 박혜진 씨예요. 혈구대. 네. 그 맞아요. 유명한. 네네네. 와. 박혜진 씨가 직접 모델을 해주셨고 네. 저희 제품은 이렇게 앰플이 오. 3mm짜리 10병 그리고 크림이 2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는 보톡스, 천연 보톡스 성분이라는 그 스플란테스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는데 즉각적으로 잔주름이라든지 리프팅이 눈에 띄게 바르면서 표시가 나요. 오! 오늘 제가 체험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진짜요? 네, 푸자님 너무 멀리서 힘들게 오셨잖아요. 나 짠나, 나 안 가네, 집에 안 가네. 가지 마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네. 앰플은 화살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슉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오래 더 보관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전문가용으로 이렇게 만든 거라서 네. 효과뿐이 아니라 어떤 기술력도 제약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TDDS라는 그 기술력으로 침투가 굉장히 많이 돼요. 아무리 화장품이 좋아도 유효성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네. 피부에 겉돌잖아요. 네. 이 아이는 굉장히 침투력이 좋아요. 거기에다가 성분 또한 최고의 성분들로만 가득가득 들어있죠. 이제는 바르는 바르기만 해도 네. 좋아? 그렇죠. 언능해주세요! 언능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네, 제가 고민인 부위 뭐 아. 눈가 주름이다 아니면 네. 뭐 미간 주름이다 네. 아니면 팔자 주름이다 그 네. 고민 부위에 조금 네. 더 집중해서 발라주시면 아주 효과적이죠. 네. 이거는 시술이 아니라 화장품이기 네. 때문에 네. 한 번 사용했을 때, 일주일 사용했을 때, 2주 사용했을 때 사용기간이 네. 길수록 네. 굉장히 효과가 더 크죠. 네, 이제 4주 정도 사용하면은 네. 남들이 네. 오,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거는 앰플이고 네. 이 앰플 성분이 네.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오. 크림으로 코팅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주름아 넌 나오지 마 그냥 팽팽해져 있어 해갖고 잡아주는 역할? 그렇죠. 이렇게 그냥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네. 가볍게 네. 코팅한다 생각하시고 발라주시면 네. 돼요. 오. 지금 팔자가 네. 차오르고 있어요. 얼굴도 그렇지만 체지방을 쫙 S라인으로 만들어주는 뭐가 있다 그러는데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소문 들으셨어요? 네! 아, 기가 막힌 장비가 있죠.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네.
진짜? 대표님 네. 진짜요? 이거예요. 오. 오. 소리 좀 해주세요. 이 장비는 네. 미세전류를 이용한 네. 테라피인데 네. 장비 이름이 리에이지 합성어 네. 레아주예요. 네. 이 레아주는 10년을 회춘시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여기에서 테라피를 받으면은 네. 10년이 젊어지는 거죠. 와. 근육을 네. 증가시켜줄 수도 있고 네. 이완을 시켜줄 수도 있고 그리고 체지방을 감소시켜주고 그러면... 굉장히 예뻐지고 밸런스가 좋아지게 돼요. 살이 빼지는 거예요? 그럼요. 오.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깐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 플레이트 판에서 네. 밟고 네. 우리 뿌장님은 여기에 누워서 테라피를 네. 받으면 네. 올 핸드 주파로 테라피를 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 되게 궁금하죠? 오!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건지. 네,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네. 짠! 오!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얘 이미 있기만 하면 되는 거 같아요? 네. 오. 받고 네. 이제 이렇게 테라피를 하면 네. 이렇게. 오, 손이 네. 오. 다시 근쪽에 대 주시겠어요? 그렇죠. 오. 오, 이렇게만 하면 네. 살이 빼지고 리프팅도 시켜 주고 V 라인도 만들어 주고 네. 바디 탄력 그리고 네. 내장 지방. 아까 바른 게 뭐 이게 네. 여기서 또 무슨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스킨 레톡스라고 해서 오~ 느낌 어떠세요? 우와! 뭐 찌릿찌릿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10년이나 젊어진다는데 네. 오~ 벌써 10년 젊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요쇼 시작다. 저희가 인바디 촬영한 네. 걸 데이터로 네.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네. 자, 47세 여성분인데 네. 그 전신 1시간 반 받은 데이터거든요. 네. 이분이 처음에 그 체중은 56kg 네. 그리고 근육량이 19.8, 체지방이 20.8인데 체중은 변화가 크게 없잖아요. 체중은 거의 0.3kg 정도 빠졌네요. 수분만 네. 좀 빠졌는데 네. 근육량이 19.8에서 21.5 오. 많이 늘어났죠. 이거 네. 1시간 PT에도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체지방이 즉시 20.8에서 17.3 체지방이 네. 여성분들이 가장 빼기 힘든 데가 내장지방인데 네. 내장지방 면적이 109에서 62로 빠집니다. 한 번에요? 네, 이래만으로. 한 시간 반만에요? 네. 가능한 데이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분이 지금 근육의 그림을 보고 지방의 그림을 비교해 볼게요. 네. 근육의 그림은 굉장히 커야 되는데 되게 조그맣죠? 네. 그리고 지방은 작아야 되는데 크죠? 네. 그런데 굉장히 밸런스가 많이 맞아졌죠. 근육이 커지고 지방이 작아지고 연예인들 보면은 지방 근육은 엄청 큰데 지방은 되게 조그맣더라고요. 세포량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네. 데이터가 세포량이 22.8에서 25 세포량이 증가. 어려지는 거네요. 그러면 세포가 젊어지는 거죠. 해충이죠. 그래서 네. 그리고 보면은 기초 대사량이 1133에서 1203 말도 안 돼. 네. 그러면서 이분이 하기 전에 과지방 2단계 50세 신체 나이가 50세였다면 네. 과지방 1단계 48세로 어려졌어요. 2년이 신체 나이 1시간 반 만에 네 대단한 데이터죠. 네 가자. 우리 부장님도 내장지방 빼러 꼭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하나 내주세요. 내쇼가 今日は 韓国で 今度 강남で 一番いいところで 経験しました これでよかったら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
요러시고 오넹하이시마스. 하또. 아,